2020년도 수트 9강 어휘 5번 문제입니다. 처음에 보시면 중심 소재는 컴플렉스 인디비주얼이라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복잡한 개인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뭔지 모르겠죠. 밑에 보시면 able to change their minds.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대요. 고집이 있는 겁니까? 융통성이 있는 겁니까? 융통성이 있어야 마음을 바꿀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다음 밑에 볼게요. Black and white thinking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이제. 선호하냐, 피하냐 했는데, 예를 든다는 거 앞에 얘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뒤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Not lumped into the two categories. 두 개의 항목 범주로는 밀어넣지 않는다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분법적 사고방식, 한다, 피한다. 피한다죠, 피한다, 그렇죠? 더 쓰라는 것은 앞에 내용 그대로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방식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그들은 깨달을까요? 부인할까요? 뒤에 보면은요, 그 문제에 대한 진실은 놓여 있는데 somewhere 어딘가인데 두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걸 부정할까요? 인정할까요? 위에서 뭐랬죠? 이분법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양극단 선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양극단 선택의 사이 어딘가에 놓여 있다라는 걸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깨달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봐봐요.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나쁘게 말하자면 꼰대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야, 너, 이런 얘기죠. 야, 냉면만 먹자. 아니면은, 비냉만 먹자, 물냉만 먹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 근데 우리는 갈비가 먹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안 통해.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흘러간거든요. 되게 융통성 있게 가자라고 했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는 아니다라는 거 아니까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은 뭐예요? 한마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단 양 이분법적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흐름이 흘러가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됐어요,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봐보자. 대표님 예시가 떠오르는 게딱 좋네요, 지금.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잠깐만 생각할 시간 가져봅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시를 드는 건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떠오르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낙태 얘기했었을 때 뭐예요? 낙태를 하자. 아니면 말자. 찬 반은 이분법이에요. Yes or No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기했듯이 거기에 중용, 중도, 중간에 딱 애매모호하게 걸친 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내 의지가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아이를 갖게 된 경우에는 낙태를 그것만 인정을 하자. 그건 중도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인정을 안한게 이분법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융통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Very briefly, 매우 간단하게 말하자면, the complex individual, 복잡한 사람이라는 것은, is one, 사람인데 뒤에서 주격 관계사 꾸미고 있죠. Who can see, 볼수 있는 사람이요. Things, 상황들을요. From another person's point of view니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볼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 병렬 구조로 또 걸립니다. Who is flexible, 융통적인 사람인 거예요. In his or her thought processes니까요. 그날 그녀의 생각의 사고 방식에 있어서 얼마든지 생각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융통적인 사람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y are able to change their minds. 그들은 그들의 사고 방식을,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한 이슈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요. In the light of는 관점에서입니다. 빛을 비춘다는 건 관점이에요.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가 접근이 되었을 때, 새로운 정보의 관점에서 그게 더 맞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요, rigidly니까요, 엄격하게 sticking to their guns, 그들의 총을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그들의 의견을 고수하기보다는. They, 그들은요, also tend to avoid,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What might be called니까요, 불려지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융통성 있는 사람들은 뭘 피한다? Black and white thinking니까,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피하는 경향이 있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position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입장인데요. One an issue,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들은 are not lumped into the two categories인가요? 두 가지 항목으로만 일괄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데요.
overdose for them. for가 지지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debate 할 때는 for이라고 하고 against라고 해요. 지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against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 아니면 those against them, 그들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당신은 중간에 걸쳐있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적이다라는 거. But 오히려, rather, 하지만 오히려, shades는 음영, 색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차이점들의 색조라는 것은 차이점들 혹은 gradations도 희미해지거나 점점 짙어지는 거죠. 그렇죠? of opinion. 그러니까 의견의 다양성이에요. 알겠죠? 의견의 다양성이 are recognized, 인정이 되고요. taken into는 고려되어 진 거죠. account. 고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thus, 그러므로 they, 그들은 realize, 알고 있어요. 이미. 대디아를 아는 건데 문제의 진실은 자주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딘가에 있는데 양극단화 안쪽의 중간에 어딘가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옳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고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일 수 있는 거죠.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The complex person, 복잡한 사람은 seems better able to hold up, 그러니까 미룰 가능성이 높아요. 잘 미룰 수 있어요. 뭐를요? owner decision, 결정을 좀 신속할 수 있다는 거죠. 뭐 하면서요? 분사구 나왔죠? allowing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가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고려가 되어지도록 허락하면서 결정을 미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었네요. flexible, avoid, realize.